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미루다가, 드디어, 제가 대만에서 그 EMS로 보냈던 그 샷건을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샷건의 리뷰는 제가 이 샷건을 아직까지 필드에 나가서 사용을 해본 적도 없고, 받은 이후에 계속 제등 뒤에 있는 이 타공판에 걸려 있었어요. 걸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잠깐 뭐 타겟팅 용도로 몇번 사용을 하고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능적인 부분은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리뷰는 요 샷건의 외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제품은 그 VFC 대만에 있는 VFC사에서 출시한 STF 10이라는 샷건입니다. STF-10이고, 그 이탈리아의 그 파밤이라는 회사에서 라이센스를 받고 나온 그 제품이고요. 실제로 실총도 동일한 제품이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에어소프트건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에어소프트건으로 만든 제품이고, 지금 제가 지금 구매를 해서 가지고 온 모델은 그린가스용입니다. 그린가스 모델이고, 이 샷건의 경우에는 그린가스와 CO2 버전 두 가지 버전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에서 뭐 게임용이라든지 관상용을 떠나서 제가 사용하기에는 CO2 버전보다는 그린가스용이 훨씬 사용하기가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요 탄창 그 밸브에 그린가스 밸브에 HPA 아답터를 장착을 해서 HPA용으로도 사용을 해볼까라는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잡설이 길었네요. 잡설이 길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무게는 실제로 스펙상으로는 한 3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실제로 들어보니까 절대 가벼운 무게는 아닙니다. 제가 게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루이 그 M870 모델에 비하면은 무게는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스를 삽입을 하여 사용하는 펌프 액션식 샷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샷건을 펌프 액션식 샷건입니다. 그리고 이 샷건의 기본적으로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 피카티니 레일이 달려 있는데 이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예, 분리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는 요 레버를 풀어서 옆으로 넘기시고요. 여기 보이는 레버를 풀어서 넘기신 후에 이렇게 돌린 다음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조금 무게를 가볍게 뭐 사용하시는 유저들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레일 없이 사용을 가능한데, 이렇게 피카티니 레일을 뽑게 되면은 특이한 점은 여기 보이는 여기 가늠쇠 가늠자가 또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가늠쇠 가늠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견착을 하죠. 흔히 우리가 글록에서 보던 그 가늠쇠 가늠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부분이.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무게나 개인적으로 취향이 안 맞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이렇게 빼고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카티니 레일이 달려 있는 상태에서 보이시는 부분에 요 가늠쇠 가늠자 부분은 이발그이 광섬유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광섬유인 것 같아요. 발광적으로 발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발광이 되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조금 더 보기 쉽고 그런 제품으로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제가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이는 요 부분,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 부분. 이렇게.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가늠쇠 가늠자가, 생각보다 괜찮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각인을 보시면은, 제가 조명을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인들은, 생각보다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여기 보이는 요렇게, 요 위쪽에 있는 각인,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바디에 요런 각인들, 요런 각인들. 이런 각인들이 전체적으로 실물 라이센스를 다 받아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각인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샷건의 특징은 바로 요 스톡에 있겠죠. 요 스톡. 요 스톡은 여기 보이시는 요 버튼을 눌러서 요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폴딩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접히는 방식이고, 접혔을 경우에 요 반대쪽에 있는 요 부분에 이 여기 보이는 요 구멍이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바리에이션을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모델은 바로 컴팩트 모델이고요. 컴팩트 모델이고 이 스톡이 없이 바로 요 그립이 되어 있는 숏버전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 VFC 매장에서 보지는 못했어요. 예. 그 외에 요 뭐 특징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슬링 고리가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수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조금 아쉬운 점은 이쪽에 달려 있는 것을 이쪽으로 제가 봤을 때 옮겨 장착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손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홀스터를 걸 때, 홀스터가 아니고 슬링을 걸 때 되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요 익스텐션 튜브에 연결되어 있는 홀스터, 저기 슬링 고리는 요거를 뽑아서 위치를 교환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앞쪽에 있는 요 부분은 저희가 칼라 파트로 처리가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익스텐션 튜브를 뽑고 나면은 요 슬링 고리를 이런 식으로 반대로 꼽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도 꼽을 수가 있겠고, 요 홈이 세 개의 요 홈이 있어 가지고 위치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여기에는 비어 있는데 여기는 아마 이런 쉘을 넣어서 보관을 할 수, 아이고 들어가 버렸네. 네. 이런 식으로 샷건 쉘을 넣어서 보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한 지금도 보니까 두 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쉘 두 개 정도를 넣고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쉘 작동 방식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요 플라스틱 쉘이 하나 있고요. 플라스틱 쉘이 하나 있고 여기에 쉘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는데 작동 방식은 마루이의 샷건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예. 쉘 하나에 비비탄이 30발이 들어가면서 3발 또는 6발을 격발을 해서 발사가 되게끔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게임용에 가까운 샷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단 부분에 이렇게 쉘을 요 버튼을 눌러서 열고 쉘을 넣고 빼는 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쉘을 하나 딱 넣으면은 딸깍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닫히고 요 버튼을 눌러서 쉘을 열게 되고요. 실제로 요 버튼을 살짝 누르면은 요 뚜껑이 열리고요. 세게 누르면은, 자, 세게 눌러보겠습니다. 예. 살짝 하면 뚜껑이 열립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쉘이 튀어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쉘을 꽂고 뚜껑을 덮고 사용하시겠죠? 사용하시다가 세게 딱 누르면은 쉘이 자동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모를 분실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예. 쉘은 VFC 제품의 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마루이 쉘이라든지 시마 쉘이라든지 마루이 호환되는 쉘은 다 호환이 됩니다. 근데 제가 시마 쉘을 넣고 조금 저가죠 시마 제품을 넣고 사용을 해 보니까 탄을 제대로 못 밀어 올리는 문제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VFC 개인적으로 이 VFC 정품 쉘을 못 구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마루이 쉘을 쓰시든지 아니면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요 쉘은 그 대만에서 생산은 했는데 여기 보면은 아마 같은 회사에서 나온 것 같아요. 같은 회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쉘이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스티커만 다르고
메이드 인 타이완이고, 근데 요거는 제가 이바이크에서 구매를 했던 쉘이거든요. 이바이크에서 자기들이 OEM 해가지고 나오는 쉘이 있는데, 요 쉘도 정상적으로 탄을 잘 밀어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제품을 좀 사용하고, 가능하면은 그 쉬마 쉘은 좀 피해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마루이 쉘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게임 뛰시는 분들이 CQB에서 사용하시기는 정말 괜찮은 샷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요 샷건에 좀 마음에 드는 점은 바로 요 핸드가드죠. 핸드가드 앞부분에 이렇게 피카티니 레일이 달려 있어서 제가 뭐이 타입은 안 맞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예 수직 그립을 달아서 요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수직 그립 같은 게 있으면은 달아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후레쉬를 단다든지 해가지고 한번 달아볼게요. 생각난 김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X300 후레쉬인데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후레쉬를 전술 후레쉬를 달아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사용자의 좀 간지러운 부분을 좀 긁어줬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가드 같은 경우는 마루이 거보다 훨씬 묵직합니다. 훨씬 묵직하고 우리가 흔히 저 유저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을 한다고 해야 되나, 인기가 있는 그 맥풀로 도배된 샷건들 있죠. 맥풀로 도배된 그 샷건의 그 핸드가드보다 훨씬 그립감은 더 뚱뚱한 느낌이에요. 뚱뚱한 느낌이라서 손이 작으신 분이 이 그립을 잡았을 때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손이 큰 편인데 저한테도 생각보다 많이 뚱뚱합니다. 그리고 제가 괜찮았던 점이 하나 중에 그립 부분에 요 앞부분 요 부분이 이렇게 그 오돌도돌하게 나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립을 이제 게임 중에 사용을 하면은 핸드가드를 잡으면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됐을 때 밀리는 거를 조금 더 방지를 할것 같은데, 뭐 장갑을 끼고 하니까 뭐이 플라스틱 소재에 뭐 스티플링을 한다든지 뭐 요런 식으로 커스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샷건 자체는 샷건 본체 재질과 요런 레일의 재질들을 보면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샷건 바디 부분과 요 레일 피카트니 레일 앞쪽에 있는 부분이 달라요. 레일 재질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되어 있고 재질이 다르고 앞부분의 핸드가드는 아마 그 알루미늄 재질인 것 같아요. 무게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공성이라든지 뭐 원가 절감도 있겠죠. 그렇고 자석을 한번 붙여보면은 실제로 바디 자체는 스틸이 아닙니다. 다 알루미늄인데 여기 있는 요 스톡이 연결되는 부분에 요런 부분들 요것도 자석이네요. 요 부분도 아 자석이 아니고 요 부분도 스틸이네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스톡을 접고 달고 또이 부분이 이 부분과 마찰이 되니까 이 부분을 스틸로 쓰면은 좀 내구성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요런 점은 참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이시죠? 가늠쇠 가늠자 부분에 이 나사 부분들, 요런 부분들, 요 부분. 제가 그 위쪽 피카티니 레일을 분리할 때 했던 요런 부분들. 예, 오. 가늠쇠 가늠자 부분에 이렇게 손으로 풀수 있는 나사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 스틸 재질입니다. 스틸 재질이고, 그거 외에는 뭐, 맞네요. 그리고 핸드가드 안쪽에 이런 나사들, 요 안에 있는 나사들은 전부 다 스틸 재질을 쓴것 같아요. 그거 외에 뭐 스틸 재질을 쓴 거는 없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풀고 쪼우고 하는 부분들, 요런 부분을 이렇게 스틸로 썼다는 거는 내구성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 안전장치는 여기 트리거 보이시죠? 트리거 옆에 요 삼각형으로 된게 보이십니다. 요 삼각형으로 된 거. 요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그 락이 풀린 상태고요. 반대쪽에서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실 거예요. 여기 제 손가락에 있는 빨간 부분, 이 부분을 누르면은 요 옆에 있던 삼각형 부분이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해도 격발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안전핀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샤크는 마루이 방식과 동일하게 세 발과 여섯 발이 나간다고 했죠. 그 세 발과 여섯 발의 조절은 마루이와 동일합니다. 핸드가드를 이렇게 당겼을 때 요 안에 세 발과 여섯 발을 요 안쪽에 보이시죠? 여기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에 세 발과 여섯 발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레버가 있습니다. 그 레버를 가지고 세 발, 여섯 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호법은 고정 호법 방식입니다. 유저가 호법을 선택을 하실 수가 없고 고정적으로 설정된 호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대만 현지에서 이거를 테스트 사격하고 타겟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제품은 마루이 M870이에요. 마루이 M870이고 마루이 M870의 집탄이 뭐 샷건들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바디와 아웃바렐,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제가 M870에 있는 요만큼에 잘라냈습니다. 아웃바렐을 잘라내서 짧은데 실제로 마루이 같은 경우는 아웃바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웃바렐입니다. 지금 아마 보이시나요? 요 안쪽에 제가 잘라내서 요 안쪽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드릴 건데 요 안에 바로 손가락 끝에 닿는 부분이 아웃바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샷건이지만 어느 정도 길이의 아웃바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직진성이 좋다는 거죠. 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실제적으로 요 바디 이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아웃바렐입니다. 거의 한 뼘 정도, 한 뼘보다 조금 넘네요. 한 20cm가 더 넘겠죠. 20cm 정도 되는 부분이 바로 아웃바렐입니다. 이 칼라 파트 이 부분을 제가 대만에서 손으로 풀어 보니까 바로 아웃바렐 그 홈이 세 개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직진성이 상당히 좋아요. 이 샷건 자체도 직진성이 상당히 좋아서 제가 대만에서 발사를 했을 때 한 10m 정도 되는 거리를 쐈을 때 이 세 발이 거의 일직선으로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집탄성이 정말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세 발, 여섯 발이 뭐 여섯 발을 쏘게 되면은 조금 퍼지는 느낌은 있지만 세 발을 발사했을 때는 한 10m 정도 되는 거리는 거의 직진성을 가지고 쫙 뻗어나가는 그 정도 집탄성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타켓에 정확하게 다 꽂히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고 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게임용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적합한 샷건이 아닐까. 마루이 M870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린가스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스 삽입은 이렇게 요 아래쪽에 그립 아래쪽으로 삽입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립에 있는 이 쉘을 가지고 삽입을 하고요. 방금 제가 뺐듯이 요 밑에 이 레버를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분리가 가능하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가스를 삽입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반대쪽에 밸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루이와 거의 흡사한 방식을 띄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마루이 같은 경우는 이 쉘이 요거 한 두 배 정도 되죠. 마루이 M870 쉘 같은 경우 요거 한 두 배 정도 되는데 이 STF-12의 쉘은 그 절반 정도 사이즈라서 실제로 제가 실제로 제가 격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 탄창에 가스를 풀로 채우고
그쉘두 개에서 두개반 정도 사용을 가능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여섯 발로 해서 발사를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쓸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 두개 정도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게임을 뛰실 때이 쉘이 최소한 제가 이거 마운트를 한거 외에 한 두세 개 정도 더 들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은 이 샷건을 쓴다고 하면은 여기에 니프를 달아서 VFC 호환 니프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HPA 니프를 장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HPA용으로 쓰시는 거가 좋지 않을까요? 게임용으로 쓰면은 뭐 아니면은 집에서 타겟팅 용도로 쓴다고 하면은 굳이 HPA 아니더라도 가스 넣고 사용을 하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이 제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내용을 여러분들께 뭐 정보를 소개시켜 드리지는 못하고 뭐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좀 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뭐 소개를 시켜 드리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좀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이 제품을 가지고 게임을 뛴다든지 아니면은 야외에 나가서 실제로 타겟팅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인 의견 하나만 마무리하고 영상에 마무리를 이야기를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샷건은 게임용으로 좋을까요? 저는 불편합니다. 무거워요. 일단 첫째 무겁고 일단은 무겁고 무겁습니다. 무거워. 게임용으로 사용할 때 저는 첫 번째로 보는 게 장비 무게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무게가 상당히 무겁다 보니까 저는 게임용으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 제가 뭐 영상 보실 분들은 이제 앞쪽에서 다 보셨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실제로 이 샷건을 처음 본 거는 2016년 12월에 그 대만에 VFC 매장을 갔는데 이 시제품이 있었어요. 시제품이. 그러니까 테스트용이죠. 테스트용이었고 그 당시에 2016년도에 후아쇼라든지 모아쇼에서 제가 이 제품을 시연을 하는 거를 봤습니다. 보고 VFC 매장을 갔더니만 그 당시에는 이 그린가스 버전이 없었고 CO2 버전만 있었어요. CO2 버전만 있었고 실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해봤는데 제가 그 당시에 2016년도 그랬어요. 이거 구매하고 싶다. 얼마냐 물어보니까 아직 출시 안 했대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 출시할 것 같다라면서 그때 구매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2017년도에 대만을 갔을 때도 출시를 안 했었고 2018년도 대만 갔을 때도 출시를 안 했습니다. 예. 네, 출시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 대만 MOA 쇼를 갔을 때 가기 전이었죠. 한 10월인가 VFC 페이스북에 이거 출시했다라고 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내가 꼭 구매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샷건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실은 것 같아요. 몇 년을 한 2년 3년을 실으다 보니까 실제로 받아서 뭐몇번 써보지는 못했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생각했던 기대만큼의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몰라요. 이런 스타일의 샷건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겠지만, 저는, 관상용으로 보관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게임용으로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게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해서, 가능하면은, 가볍고, 휴대가 조금 안 편한 제품들, 이런 제품을 선호하는데, 실제로 길이를 재보면은, 길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마루이 M870이랑 얘랑 길이도 비슷하고, 왜냐면 제가 M870에 요 아웃바렐을 잘랐기 때문에 길이도 비슷한데, 일단은 무게가 체감상 무게는 거의 두 배에 육박하고요. 그리고 일단, 보통 우리가 게임을 할때이 장갑을 끼고 그립을 잡죠. 그립이 정말 불편합니다. 마루이에 이런 그립, 이렇게, 이렇게 개머리판을 잡는 그립이 있고, 이렇게 핸드그립을 잡는 그립의 방식들이 샷건들이 있는데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을 못 드려요. 말은 못 드리는데 이 그립 자체가 너무 뚱뚱해요. 조금 더 얇았으면은 그나마
그립을 잡았을 때의 그 착 감기는 느낌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잡았을 때 제 손에 딱 감겨온다는 그런 느낌은 안 드네요, 사건이. 그리고 두 번째, 이 핸드가드가 또 뚱뚱해요, 제 손에 비해서. 서양인들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좋은 제품인 것 같지만, 일단 저희 아시아인들이나 저같이 이렇게 손이, 제가 그래도 친구들 중에서는 손이 큰 편에 속하는데도 조금 핸드그립 잡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이런 식으로 오래 사용하면은 손목에 엘보 올 것 같아요. 손목에 엘보 올 것 같고, 전반적으로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깨끗하고 좋지만, 실제로 무게나 이런 그립감이라든지 이런 그 사용하는 때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저는, 예, 아무튼 제 마음 아시겠죠. 예. 게임용으로 쓰신다고 하면은 뭐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은 비추를 드리고요. 집에서 타켓팅용이나 관상용으로 쓰면은 이 실총과 동일한 사이즈의 제품이고, 거의 뭐 각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뭐 관상용으로 집에 이렇게 걸어두신다고 하면은 뭐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요? 그만큼 VFC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2년 3년을 걸쳐서 만들어서 출시한 제품이니까 뭐 성능이나 내구성은 뭐 어느 정도 받쳐준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앞에 좋은 얘기만 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아재TV는 이 샷건을 추천 안 드린다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이 샷건에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뭐 샷건이 나쁘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샷건 들고 야외로 가가지고 타켓팅해서 집탄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도 한번 찍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